네, 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는 매우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집세 같은 항목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 칠곡 3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 59제곱미터는 2년 전에는 1억 원이면 전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억 5, 6천을 줘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쪼개 남는 사람도 있고 올려주는 사람 많은데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또 어디서 또 벌어오든지 빌리든지 합니다. 안 그러면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고 주택으로 가고. 지난해 말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시 동구의 이 아파트는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라 아파트 가격의 90%에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어느 곳이든 월세와 전세값이 자고 나면 올라 서민들은 오른 만큼 돈을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소형평형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70%, 80%까지. 하지만 기록적인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0.1%에 불과하고 1년 동안 오른 물가를 다 합쳐도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집세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6.7%만 매기다 보니까 집세 상승이 아주 제한적으로 반영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가중치를 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청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겠다는 생활통계가 생뚱맞다 또는 딴 나라 이야기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가중치 적용이나 집계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